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어젯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3월 달에 이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좀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락세 속에서 그동안에 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들의 수급 공백이 다소 보여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로봇 섹터가 LG전자의 M&A 이슈와 함께 좀 떠오르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테마형 성에 성공한 섹터로는 해운 그리고 방산, 유가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과 관련한 공습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해운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흥하해운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새해 들어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장시간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라고 기록이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너무한 시장이 아닌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오늘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 고민들도 저희가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이 또 어렵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좀 웃음이 나오진 않는 상황인데, 이제 코스피가 8거래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 역사를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2017년도 이후에 8거래일, 9거래일 그 이상 하락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9거래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지난 6년의 통계를 이번에도 맞춘다라고 한다면, 지난 7년인가요? 7년의 통계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뭐 통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PPI가 나올 텐데, 사실 이 PPI보다는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 CPI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CPI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미증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PPI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미증시가 잘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난 12월 달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이제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구간 완전히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점대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매수한 이후에 좀 밀릴 가능성을 염두하고서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2023년도 하반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2024년도 상반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너무 높다. 지금 2023년도 하반기 때 너무 많이 당겨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정하는 과정, 정상화의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거의 2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물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접수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과 통화 연결을 통해서 내가 가진 고민들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제 그 전문가님께서 솔루션 명확하게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부터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MM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2,500원입니다. 비중이 2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5% 넘게 오르면서 20,650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무님,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들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로 좀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예멘 쪽에 있는 무장 단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장 단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도 하마스가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에도 헤즈볼라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도 지금 후티 반군이 수도 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후티 반군과 관련돼서 이란 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나포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미국과 영국이 뭐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란 쪽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제 홍해 쪽에 대한 수에즈 운하를 이제 통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운임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 홍해 쪽의 수에즈 운하보다도 더 많은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운임 자체가 굉장히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12월 달과 1월 달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죠. 예, 요거를 비교해 본다면 거의 100% 가까이가 올랐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22,500원이면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란이 미국이랑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이 그 나라 내에서도 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중국을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이 중동 쪽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확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이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밀리면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밀리면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그 가격대는 제가 19,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19,000원 너무 타이트하네요. 19,000원 너무 타이트하고 18,5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절반만 손절을 하죠.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만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주말이 지나면서 무언가 내용이 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확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 해운주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동 분쟁 이슈로 오늘 HMM 지금 5%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매수 단가가 조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500원 이탈 시에 절반 매도 전략,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매수가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아,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만원에 30%요. 오, 42만원에 30%요? 네네. 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아우, 이게 지금 네. 50만원 넘게까지 아, 갔었는데. 네네네, 맞아요. 잘 갔었는데 지금 네. 빠져서 고민이신 거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예,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제 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로 매매하신 건 아니죠? 네네. 그죠. 이 기업이 어쨌든 기업 가치만 놓고 보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걸 좀 중장기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셨어도 주가가 빠지면 좀 불편한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 매수가 구간까지 지금 44만 8천 원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5% 6%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네. 주가가 내려올 때는 그래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비중이 30%예요. 그래서 네.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덩치를 따져봤을 때 30%가 아주 큰 비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비중인데 이 괜찮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30%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 그건 답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44만 8천 원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4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 일단 절반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만 원도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4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43만 원 내려올 때는 절반을 일단 좀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네. 추이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43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하기가 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43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단 절반을 챙겨주시고 나머지 절반만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네. 만약에 주가가 다음 주에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 48만 원 선이에요. 이 48만 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48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 번 더 전화를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차전지 쪽이 사실 업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게 일단 올라와서 48만 원 정도 되면 어쨌든 수익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님 다음 주에 빠질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초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답변이긴 한데 제가 다음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땐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예.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시나리오 맞춰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보로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100원, 그리고 비중은 25%, 꽤 많이 담으셨습니다.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LG전자 M&A 이슈와 함께 로봇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그래도 종가가 5,150원 이렇게 5,190원
1,0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네. 지금 매수가도 좀 높고요. 비중도 좀 많은 편이에요. 로보, 그죠?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작년에 처음 부각이 됐을 때,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라든지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 흐름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약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 사업부 자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만 살펴보자면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죠. 다만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LG전자에서 매년 1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고 삼성 쪽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 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일단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로보가 장기간의 하락을 마치고 이제 추세를 돌려세우는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괜찮다. 종목은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매수가가 좀 높죠. 6,100원이면 오늘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마 작년 9월 달이나 8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좀 높고 비중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필요해요. 무조건 대응을 필요하다. 무조건 주가가 변동성 나오면 대응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4,700원 이탈하게 되면 로보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4,700원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릴게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00원. 참 애매하죠. 매수가보다 어떻게 보면 수익도 아닌 가격. 6,200원이면 100원 올라오는 건데 좀 애매하지만 6,200원 이상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목표가는 6,2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6,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매도하시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6,2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무언가 이 기업에 대한 호재성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일단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둘 중 하나로 여쭤보신다면 상승이에요.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 지금 목표가는 일단 6,200원 잡아주셨고요. 4,7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 대응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우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큐렉스요. 큐렉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65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17,65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네, 매도 전략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전고점이요. 전고점 25,000원대를 네.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19,000원인데 25,000원까지 올라가면 30% 이상 올라가는 건데 목표가가 좀 네. 높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큐렉소라는 기업이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료용 관련돼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목표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나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직전 고점도 있고요. 그 하단부에서의 가격이
저항대로 어느 정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오면 예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도 너무 좋고 비중도 잘 담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거를 계속해서 뭐 직전 고점인 25,000원까지 홀딩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그래도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주가 자체를 좀 더 끌고 가고 주식을 좀 끌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살짝 고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한 3,000원 정도 올라오는 거니까 20%는 좀 안 되더라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챙긴 걸로 뭐 밀리면 다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5,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이 역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데 아 이것도 참 손절가가 애매하네요. 손절가가 참 애매한데 일단 손절가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18,000원을 이탈하면 저는 절반 수익 실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절가가 아니라 이 기업이 18,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잘라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 짓는 거죠. 수익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8,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8,000원 이탈할 때는 저는 절반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큐렉소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GC셀이요. GC셀 혹시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원에 10%요. 10만 원에 10%요? 네네. 네네. 상당히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혹시 언제 매수하셨나요? 그때 합병하기 전에요. 아, 그렇죠. 영수증 세라고 합병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합병해가지고 합병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10만 원 이탈할 때 10%는 비중을 줄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44,950원인데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GC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GC셀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단숨에 이제 수익 전환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부담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주가 흐름은 잘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도 좀 불안전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에다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42,5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밀림이 나왔을 때. 근데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저는 10%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4만 원에서 4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손절가를 35,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추가 매수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추가 매수한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35,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손절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확률적으로는 35,000원까지 내려올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2,5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추가 매수 10%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10% 하시고 그리고 평단가가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한 6만 원 선까지 잡아서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거나 그래서 이제 10%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 그래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이 당장 수익이 나기에는 매수가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추가 매수하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잠깐 볼게요. 제가 4만 2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중이 20%가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단부로 더 밀릴 때 만약에 여기서 거래 대금이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 그때는 꼭 3만 5천 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만약에 정말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그때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까 평단가 조절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CSL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향후 대응까지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고생 많으신데 미코 바이오메드인데요. 네, 네, 미코 바이오메드.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450원에요. 네. 2,450원에 한 40%가 정도 돼요. 아, 2,450원에 40% 정도요? 예. 네, 네. 아, 지금 좀 많이 별따기. 네. 예. 전무님 비중이 하늘의 별따기요. 네. 아, 이게 좀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코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이 그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분석할 때 있어서 대형주다, 중형주다, 소형주다라는 것을 뭐 시가총액으로만 나누진 않는데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미코바이오메드는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게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네.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가 된 거래 대금이 6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비중이 좀 적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 의견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했었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와서 사실 이게 네. 매도하시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살려내보자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네.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네.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400원대까지는 좀 여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2,400원, 현재 1,800원이니까 그래도 30% 넘게 올라오는 구간인데 아, 이게 참 제가 어쨌든 종목들을 계속해서 상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래도 기업의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담이 돼서 매매 가격 그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아쉽지만 저는 이거 제가 지정드리는 가격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면 보유를 하셔도 돼요. 근데 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1,700원으로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1,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부 다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보유 물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40%니까 1,700원 이탈하게 되면 10%라도 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7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네.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제 1,850원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기업이 네. 돈도 벌고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요. 성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어떻게 보면 이제 체외 진단 키트와 체외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내용들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요.
그리고 적자 폭도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목표가는 제가 1,900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1,900원까지 올라오더라도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원 그래도 저는 이제 1,900원 올라오게 되면 저는 앞서 손절도 4분의 1이었지만 1,9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손절도 아니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 1,900원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높이 잡아드릴게요. 1,900원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재가에서.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000원으로 잡아보죠. 2,000원으로 잡아서 2,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4분의 1을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밑으로는 1,700원, 위로는 2,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 현재 40%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10%만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가슴이 저도 제가 되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한데 이게 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10%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밀림이 나오면 한번 재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올라왔는데 10%로 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제가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30%라는 아니요. 비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반등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너무 진실하고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으로 YG 엔터테인먼트 보내주셨어요. 58,200원 그리고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43,100원인데요. 지금 뭐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소식과 함께 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요 종목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엔터주들 굉장히 많이 네. 밀렸어요. SM도 많이 밀렸고요. YG 엔터도 많이 밀렸고 그런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YG 엔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블랙핑크 이슈도 있죠. 근데 사실 그죠. 블랙핑크 이슈도 있는데 지금 일단 주가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낙폭 과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나온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이런 주가 흐름이라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라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밀리더라도 거기선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 현재 43,000원이기 때문에 5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14%, 15% 정도가 현재가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손절하시고 엔터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작년 저점이 4만 원대거든요. 39,450원인데 손절가는 이 가격으로 잡아드릴게요. 39,450원. 39,450원 이탈하게 되면 이때도 절반 손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량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직전 저점이었었던 39,450원을 이탈하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반 손절을 하는데 전량이 아니라 절반인 이유는 그래도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 저 밑에서는 재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39,45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가 반대로 올라왔을 때는 5만 원대까지 일단 목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실적이 또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할 타임 특가 종목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네, 오늘도 정말 잘 가는 종목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볼 텐데요. 앞서 지난주에 방송 공략 종목으로 챙겨오셨던 RFHIC, 지금 8.8%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3%, 단 5거래일 만에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아래를 또 빨갛게 물들여 주셨을지 먼저 수익 리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수익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소개드린 8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과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5G와 연동이 되면서 RFHIC라는 기업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JI 테크라는 기업이 움직였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통신 관련주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 통신 관련주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꿈비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저출산이 부각되기 전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습니다. 웹툰 관련주였었던 미스터블루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우주항공 관련주였었던 제노코나 그리고 AP위성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그 전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종목, 지난번에 소개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대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세의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JI 테크 같은 경우도 13% 정도가 올라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제가 한 종목도 누락 없이 전부 다 적어봤는데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제가 소개드렸었던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부터 덕양산업까지 있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20%가 올라왔죠. 근데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수익이 나고요. 어떤 분들은 손실이 나는데 그 매매 타점을 잘 잡아주는 게 이 빨간색 선, 고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수 라인이라는 것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은 노란색의 경우는 10% 이상 올라온 곳이고요. 이 초록색의 연두색의 경우는 10% 이상, 2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16% 올라왔고요. 파크 시스템즈는 18일에도 19일에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떨어지죠. 그리고 JI테크는 이때도 소개를 드렸었고요.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특가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파크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일체의 비용 없이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었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시세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12월 12일 제 생일이었죠. 그때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바로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당시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딱 한 달이 된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이런 기업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전주, 12월 12일의 전주니까 4일과 5일이겠죠. 제가 그때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여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꿈비라는 기업이 있죠. 25% 올라왔네요. 이것도 이제 연두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꿈비라는 기업과 여기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어요. 68%가 올라왔는데 지금 12월 4일과 5일에 4일에는 꿈비 그리고 5일에는 아가방 컴퍼니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저출산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 저출산 관련주가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조금 더 일찍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착이 된 이후에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당시에 제가 12월 4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당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왜 준비했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급등이 나왔죠. AI 쪽과 엮이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8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꿈비도 그렇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주가 부각되기 이전에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는 주 후반까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지쳐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한글과 컴퓨터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여기서 과거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어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쭉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검정색 선이 올라오죠. 제가 항상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올라오던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검정색 선이 올라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익절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내가 언젠가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수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검정색 선이나 파란색 선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 7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왔었던 종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은 81%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넘겨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0월 31일과 30일 날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대 상승은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 이상 올라온 것은 연두색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했죠. 요 동국제약, 오늘도 동국제약 올랐어요. 이제 동국제약이 약간 뒷심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85, 56, 36, 35, 21, 28, 38%입니다. 딱 10월 30일에서 31일 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전 종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특가 종목을 소개받으면 그 기업이 두 달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매매하셔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종목 리뷰를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앵커님 넘겼다가 종목 진행, 종목 설명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송 공략 종목들, 지금 올라간 종목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전 종목을 다 리뷰를 해 주신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10%대 노란색 띠를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이상은 연두색 띠로 확인하셨을 건데 지금 85%, 19%, 56% 상당히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바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고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4989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의 고수 라인 설정법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던 타임 특가 종목 여쭤볼 차례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솔루엠이란 기업입니다. 오늘도 좀 올라왔죠.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제 저점대에서, 저점대가 아니라 이제 반등을 좀 주던 과정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려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솔루엠이라는 기업을 제가 사실 준비한 이유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천천히 가르쳐드립니다. 주말에도 가르쳐드리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솔루엠 같은 경우는 ESL이라고 해서 전자 가격 표시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트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사업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CPU 파워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안 좋지 않았습니까? 안 좋았었던 날에도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로 딱 올라와 줬는데 기본적으로 ESL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전 세계 3위권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2차 전지 쪽과 CPU 파워 쪽에도 엮여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솔루엠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한 종목만 특가 종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잠깐만 한 번 더 앵커님 넘겼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솔루엠이었습니다. 솔루엠, 지금 종목명은 공개해 주셨지만 종목보다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QR박스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 그리고 4989 입력하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히든 종목 빠르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소개드렸었던 한글과 컴퓨터 어디서 공략이 된 거냐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저점대에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점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의 탑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오늘도 윗골이 엄청 달렸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과 태양광까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기업이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과 뭐 고수라인 그리고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고요.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4989 입력하시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 그리고 또 고수라인 설정법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